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할 경우 해당 차량 번호판을 압류하는 번호판 영치단속. 체납된 과태료 대체 얼마나 될까요? 작년도 신규 발생 자동차세 체납액은 540억 원 정도이며 지금까지 총 누계 체납액은 1,500억 원 정도입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 10대 중 한 대는 체납 차량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자동차세 혹은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찾기 위해 단속팀이 나섰습니다. 숨어있는 체납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자동차 번호판을 이 카메라가 잡아서 인식하게 되면 그 정보가 이 태블릿 PC로 들어오게 되고요. 체납 차량일 경우에 체납 차량입니다라는 알림 문자를 보내줍니다. 장비 점검도 완료! 체납 차량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서초 이동사동에서 박보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요. 10대 중에 한 대니까 금방 잡힐까요? 체납 차량이 있는 곳이라면 관내 어디든 구석구석 찾아 나서는데요. 맞죠. 골목, 복합 쇼핑몰 주차장, 주택가 등 곳곳을 살피는 단속팀. 한 건물 주차장에 들어선 그때. 그때. 체납 차량입니다. 와, 신기하다. 어, 나왔다고요? 어디 어디요? 얼마예요? 얼마? 얼마? 500, 500만 원을. 그래서 이거 거의 600? 맞나? 맞네. 사람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고요? 네. 아, 이 차량이에요? 네. 그냥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차량에 탑승 중인 체납자. 고액을 체납 중인 이 체납자는 뜻밖의 장소에서 단속팀을 마주치자 놀란 듯합니다. 600만 원이면 범죄 아닌가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30건,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5건, 그리고 자동차세 1건까지 총 약 600만 원의 체납액이 조회된 영치 대상 차량. 가차없이 영치 조치에 들어갑니다. 네, 바로 납부하시면 되죠. 그렇다면 영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번호판 영치 차량의 조건은 30만 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내지 않았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인데요. 늘 체납자와의 불편한 만남을 감내해야 하는 단속 현장. 진짜 모르고 안 하시는 거예요? 욕은 많이 듣죠. 네, 멱살은 아직은 못 잡았는데요. 욕은 많이 듣습니다. 가끔 저희들 무시하고 도망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아, 도망도 치세요? 네, 도망칩니다. 고충도 상당하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징수한다는 보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현장은 차량이 많이 유입되는 버스 터미널 주차장.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무슨 버스 터미널 쪽이네요? 역시 다수의 체납 이력이 조회되는 이번 차량. 상세 체납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체납액 합쳐보니까 120만 원 정도 되는군요. 와, 어머. 차량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보는데요. 예, 체납이 있는 줄 모르셨나요? 지금 이 체납인데. 다행히 바로 세금을 납부한 차량 주인, 영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 바로 납부하면 누구나 끊어지네요. 다 불평하게 납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징수를. 이번에 찾을 단속 현장은 좀 독특한 장소라는데요. 요즘 여행 가는 분들 많죠. 아, 공항으로 가나요? 최근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공항 주차장입니다. 어허. 체납된 차량들이 다수 발견되기 때문에 보통 두세 시간 돌면 한 10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넓은 부지가 꽉 차 빈 공간을 찾기 힘들 정도로 만차인 주차장. 맨눈으로 시작된 단속. 역시 대상입니다. 오, 이거 씨. 역시 대상. 오, 계속 나. 단속 대상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는데요. 야, 단위가 다 시작하자마자 40만 발견된 100만 원. 다수의 체납 차량. 체납한 금액을 살펴보자. 여러 건의 체납 이력이 조회됩니다. 자, 영치하겠습니다. 예. 어김없이 떼지는 번호판. 아, 이거.
공항에서는 특히 상습 체납자들이 자주 발견된다는데요. 여행 가기 전 세금은 잊지 말고 납부하고 가셔야죠. 2시간 만에 6대의 차량이 단속됐습니다. 상습 체납자들의 차량 번호판을 압류해 구청으로 복귀하는데요. 무언가 보여줄 게 있다는 단속팀. 그동안 영치된 번호판들을 모아놓은 서랍. 번호판을 압류당한 차량의 체납액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한 5천만 원 전후 되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번호판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후 반환 신청을 하면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번호판 없이 주행한다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이 지속된다면 차량이 압류돼 공매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때 납기에 납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치가 돼서 납부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건강한 납세 문화를 이룰 때까지 오늘도 끝까지 쫓습니다.